영화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땡땡이다. 오, 땡땡. 바로 눌러주셨어요. 슈퍼맘팀 정답은요? 애착이요. 애착 정답입니다. 네. 네. 자, 선생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아까 이미 나왔었죠. 예, 문제가. 네. 그래서 애착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 양육자랑 맺은 그 애착관계가 이후에 맺는 모든 대인관계의 기본이 되고요. 네. 이거를 조금 어려운 용어로 하면 내부작동 모델이라고 합니다. 내부작동 모델. 부모와 어떤 애착관계를 맺느냐가 아이의 사회성의 토양이 된다. 이렇게 문제 나가기 전에 네,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맞춰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사회성이란 어느 한 부분만 제가 한 줄 끝내기도 전에 자 눌러주셨습니다. 여고동창맘팀 정답은요? 기질입니다. 답은 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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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네. 야. 문제 이거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뭐 이럴 것 같아요. 너무 읽지도 네. 않았는데. 맞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사회성이란 어느 한 부분만 뛰어나다고 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타고난 기질을 염두에 두고 그렇죠. 애착을 기본으로 해서 인지, 정서, 자기 조절까지 적절하게 융화돼야 발휘되는 능력입니다. 네. 네. 선생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이들이 낯선 사람을 보고 쉽게 다가가면 사회성이 좋다고 보통 생각하기 쉬운데요. 새로운 환경이나 낯선 사람에 대해서 이제 쉽게 다가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기질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엄마 눈에 사회성으로 보이는 게 사실은 기질적 특징일 수 있기 때문에 기질도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회성 퀴즈 세 번째 문제입니다. 네. 유아기에는 땡땡이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자, 슈퍼맘팀 네. 놀이.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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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네. 아, 좋습니다. 예. 자, 네 번째 문제. 학령기에는 땡땡이 네, 이건요. 학령기에는만 네. 했는데 네. 슈퍼맘팀 빠르셨네요. 네. 네. 정답은요? 친구 정답입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페널티를 드리면 먼저 누르고 보자 하는 걸로 먼저 누르면 안 됩니다. 문제 나가기 전에 누르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손이 빨라요, 슈퍼맘팀. 좋습니다. 네. 자, 다섯 번째 문제 드릴게요. 자기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제가 네. 첫 번째 걸 말씀을 드렸네요. 제가 두 번째 것만 그러면 그렇죠.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기 땡땡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성이 떨어진다. 자, 두 개가 다른 건데 두 번째 건 뭘까요? 네. 자, 아까 먼저 여고 동창맘 팀이 눌러주셨거든요. 네네, 정답은요? 절제요. 절제, 절제?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네. 자, 슈퍼맘 팀은요? 통제. 통제?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기를 이렇게? 자기 성찰. 성찰? 아, 아닙니다. 너무 어려워요. 네. 자기를 이렇게? 저도 밖으로, 잘 못하는 자기 성찰을. 네, 밖으로 예. 이렇게? 조절? 조절은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조절, 네. 제가 다시 한번 문제를 읽어드릴게요. 자기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자기 땡땡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 자, 사회성이 떨어진다. 팀. 표현? 표현? 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네. 네. 자, 슈퍼맘팀의 정은서님은 누르시고 손까지 드셨습니다. 이렇게. 저요. 네. 바로 표현입니다. 네. 네, 선생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 예. 다른 사람하고 소통을 하거나 대화를 한다는 건 바로 나오는 반응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표현이라는 건 여기서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어떤 식의 표현을 의미하냐면 상대방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표현 방식이 조절된 표현 방식이어야 된다. 이런 면에서 조절과 표현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문제 드릴게요. 제가 문제를 끝까지 읽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눌러주시기 네.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부모와 땡땡땡땡을 제대로 주고받지 못한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법을 모를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붙여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이럴 때 곤란하네요. 네. 네. 마음이 급하세요. 네, 자. 제가 마침표까지 읽은 다음에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슈퍼맘팀. 상호작용. 상호작용.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네. 자, 일곱 번째 문제인데요. 네. 근데 아까 그 여섯 번째 문제에서 보면 벌써 슈퍼맘 팀이 점수가
4-1이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는 바로 슈퍼맘 팀이 이기는 상황이신데요. 하여튼간에 동참함도 네.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마지막 문제인데 마지막, 2라운드의 네. 마지막 문제. 사회성과 도덕성에 대한 지식이 급격하게 발달하는 시기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이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여고동창맘 팀. 몇 세부터 몇 세? 0세에서 5세. 0세에서 5세? 아닙니다. 네. 조금 범위를 좁혀주세요, 좁혀. 슈퍼맘 팀. 2세에서. 좁히면서 넓혀주십시오. 네. 3세에서 6세요. 3세에서 6세? 네. 정답입니다. 네. 네 지금 보통 아이들은 한 이제 5살 정도에 이제 유치원이나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렇게 유치원에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는 그 나이 이전에는 사실 애착 관계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엄마랑 애착 관계가 혹은 주 양육자랑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으면 추가적으로 더 어떤 사회적 활동이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일단은 거의 100%가 애착이고 보통 한 5살부터 유치원을 가게 되면 유치원을 가는 그 시간 동안 충분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뭘 꼭 더해주는 거는 오히려 어떤 아이들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아이하고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적은 건 사실은 어머니가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애착의 가장 핵심이 동시적 일과거든요. 동시적 일과라는 건 생활을 같이 한다는 건데 생활을 같이 하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애착을 형성하기에 일단 기본적으로 장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살림 같은 거는 조금 도움을 받으시거나 그다음에 직장에서 진을 다 빼지 않고 오시거나 하는 식으로 그거는 노력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오히려 살림이나 이런 부분을 다른 분한테 부탁드리고 애착 형성을 위해서 있는 시간은 최대한 아이하고 붙어 있을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 좋겠네요.